키우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영문 S 켜주시고요. 메뉴에서 AI 자산관리 설계하기 들어가주세요. 뚜렷한 투자 목표가 있다면 첫 번째 버튼 클릭하시고요. 고민되면 아래 카테고리 중에 하나 클릭해주세요. 파리 여행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목표 기간 2년, 그리고 초기 투자 금액 10만 원, 월 10만 원씩 납입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5단계 중에 4단계가 벌써 완료됐어요. 투자 성향은 고객님마다 다르니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저는 위험 중립형이 나왔네요. ETF 랩과 혼합자산 랩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외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해주시고, 다양한 상품을 담아서 운용하고 싶으면 두 번째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최소 가입 금액 다른 거 확인해주시고요. 달성 가능성 좋게 나왔네요. 키우고 어때요? 간단하죠? 포트폴리오 시작하기로 키우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키우고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키우고 가입하고 푸짐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